예, 다음 춤에 대해 이제 발 하나하나 나가는 스텝. 근데 룸바에서는 스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웍이라고 하죠. 예, 룸바의 웍, 걷다라는 건데 그만큼 몸을 쓰면서 끈적이게 걷는 것이 바로 웍이라고 합니다. 오케이, 그러면 이 룸바에 대한 아니면 댄스 스포츠에 대해서 웍에 대한 종류가 총몇 가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웍에 대한 내용은 총 7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전진, forward walk, 그 상태에서 뒤로 가는 backward walk, 그 상태에서 다리가 먼저 포인트를 보여주는 delayed walk. delayed walk 많이 쓰이죠. 알레마나 레이디 동작 아니면 스쿼트 하고 돌기 위한 전에 아니면 그다음에 힙 트위트 그때가 이제 딜레이드 웍을 할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포워드 터닝 그 상태에서 백워드 터닝 그 상태에서 이제 라틴 크로스가 있고요. 라틴 크로스도 룸바 우리 비하인드 백 내추럴 턱맨 같은 경우 이제 라틴 크로스도 웍에 대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Check forward입니다. 방향 전환할 때 쓰는 동작이죠. 예, Check forward. 오케이,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인데 오늘 배울 동작은 먼저 forward walk, 전진 walk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진 walk. 예, 일단은 사람 눈은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와 뒤로 가는 거 자체가 거리수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벽 뒤에 딱 붙어 있거든요. 그 상태에서 다섯 번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딱 여기서 멈췄거든요. 뒤로 한번 다섯 번 가볼게요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예, 지금 뒤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그래도 한 5cm 정도 제가 더 이렇게 남아있는데요. 그만큼 앞으로 가는 거와 뒤로 가는 거는 거리수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? 사람 눈은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가는 것이 밝아야 되는데요. 그만큼 이 룸바라는 춤도 메시지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빨려가고 그다음에 끌려가는 느낌들이기 때문에 내가 배가 나온 상태에서 여유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얼굴 자체에 있는 부분들 자체가 앞으로 몰입이 된 상태에서 가는 것이 바로 이 포워드 워크의 일단 기본적인 이 내용들입니다. 메시지이고 내용들이죠. 그 상태에서 이제 보면 또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다리가 또 11자 모습도 로테이션을 많이 한다는 게 되죠. 기본적으로는 항상 11시 방향, 1시 방향으로 턴 아웃이 된 상태에서 딱 다리 포즈를 했을 때 앞에서 볼때 빛이 통과되는 모습이 보여주면 안 됩니다. 그만큼 라틴 댄스는 관략근에 물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볼펜 한 자루를 딱내 다리와 다리 사이 관략근에다가 딱 숨겨놓고 딱이 지탱을 하거든요. 내가 걷더라도 항상 어떻게 돼요? 내가 딱 볼펜 한 자루가 물고 있는 느낌이 나야지 이게 떨어지는 느낌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. 이게 일단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. 그 상태에서 이제 프레스, 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웍을 하면서 이제 N이라는 걸 배운데 N은 뭐냐? 그냥 2, 3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N을 했을 때한 번도 한 번도 몸 안에서 주먹을 꽉 쥐듯이 쫙 무는 느낌이 느껴집니다. 그 무는 느낌으로 관략근도 물어주고 내 갈비뼈 있는 부분도 뭔가 쫙 빨아당기는 느낌으로 인해 내가 다리가 나가고 또 몸이 쫙 잡혀져 있는 부분으로 인해 또 가고 갈비뼈처럼 쫙 펼쳐져 있죠. 그게 싹 잡아지는 느낌으로 인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, 카운트마다 2, 3, 4, 1그 사이에 엔타이밍을 넣어서 갈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한번더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, 웍에서 N이라는 카운트는 그만큼 내가 쫙 몸을 프레스 잡아준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. 그 이유는 뭐 룸바라는 춤은 이 쿠바의 춤이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주에서 노예들이 췄던 춤이기 때문에 내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. 그만큼 가고 싶은데도 내몸 안에는 족쇄가 있고 누가 나를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내가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몸에 대한 내적 근육을 사용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케이, 제일 처음에 제가 몸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다 똑같은 내용 부분입니다. 몸을 후카라치 액션을 해드려도 뭔가 그냥 돌리는 게 중요한데 뭔가 몸을 내몸 안에서 빨아당기는 그 에너지로 인해
표현이 되는 것처럼 이 정신 워크를 했을 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싹 울고 있는 느낌으로 인해 끈끈하게 나가는 모습이 보여줘요. 그 상태에서 이제 룸바라는 춤은 라틴 댄스 이긴 하지만 스트레칭, 뭔가 무용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쫙쫙쫙쫙 뻗어져 있는 곡선, 직선들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선 자체도 라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발가락은 포인을 굉장히 또 잡아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 발등이 고가 나오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보이는 것이 바로 또 무릎에 대한 이 틀어져 있는 이 액션도 보여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 딱 섰을 때 내 허벅지 있는 이 부분들도 딱 다림질한 것처럼 펴 있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하체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상체보다 하체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워킹을 한번 옆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일단 먼저 딱 서 있습니다. 딱 단단하게 딱 울고 있는 상태를 쓰고 그 상태에서 오른발로 인해 한 번 더 한 번 더 바닥을 엄지 발가락으로 쫙 찍어내리듯이 엘리베이션을 만듭니다. 그만큼 내 몸 자체가 A 포지션, B 포지션, C 포지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 자체에 대해서 누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상태에서 맥시멈이 만들어지면 갈비뼈 뭔가 딱 세장 안에 가둬둔다고 해서 립케이지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다리가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?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꼽, 벨리 버튼을 한 번 더 끌어당깁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몸을 그냥 가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인해 그 상태에서 바닥에서는 휴지를 딱 데리고 있는 상태, 휴지를 끌고 가는 그만큼 다리가 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잡혀줘서 가야 되고 그 다음 발등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누가 여기다가 이 벽돌 같은 거 올려놓은 이 벽돌들을 팍 차고서 내가 밀고 나가는 그 압이 있어야 됩니다. 몸 안에서 그냥 막 쉽게 가는 것이 아니죠. 그만큼 춤을 잘 춘다는 거는 몸 안에서 이 에너지가 계속 압이 있는 것이 잘 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, 다시 한번 엘리베이션 그 상태에서 립케이지 그 상태에서 벨리 버튼 그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로테이션이 이제 어떻게 살 거냐? 상체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골반뼈는 앞에서부터 뒤로 하면서 몸 자체가 서로가 틀어지는 모습을 딱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하체하고 이 부분을 보면 서로가 틀어져 있는 이 로테이션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야죠. 그 상태에서 또 레그 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레그 액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몸에서 느낄 정도로 무릎하고 밟듯이 일자로 딱 서 있는 모습 이게 레그 액션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그 느낌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내가 가면서 만들어지고 그 힘으로 이제 내 허벅지부터 리지스트 근육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아웃사이드로 모습을 만들면서 다리를 지탱한다고 생각합니다. 뒷다리는 그만큼 계속 잡혀져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두 다리가 같이 쑥 업이 된 상태에서 몸을 발이 계속 브러싱이 돼서 턴아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한 발 한 발 가는 워크인데 춤을 추는 이런 매니아 분들은 그만큼 워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워킹 그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만 어떤 춤을 추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밸런스도 잘 잡고 몸에 대해서 아름다운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으로 인해 계속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. 그만큼 이 워킹 정말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예,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사용하는데 면적이 그렇게 크다고 뭐 크면 좋겠지만 어느 장소에서 춤을 출 수가 있거든요. 그만큼 계속 반복된 훈련으로 1시간 이상씩 계속 훈련하게 되면 내 몸에 그만큼 계속 미세한 근육들을 자리를 잡기 때문에 춤을 더 멋지고 섬세한 춤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럼 다시 한번 손동작과 맞춰보면 시작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된 상태에서 추 또 그 상태에서 몸을 싹 들어올리죠. 누르지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냐 누르지만 또 배꼽에서는 딱 올려주는 느낌으로 인해 그렇다고 또 너무 막 바짝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 자체를 배 안에서 조절을 잘하는 상태에서 깔끔하고 섬세하게 모습들을 만들어줍니다. 근데 또 누르면서 배꼽은 다 들어준 상태에서 그 이후로 레그 액션을 리지 때마다 두 양다리가 계속 서로가
틀어지는 모드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그래서 이 문법을 배우면 많은 지도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펜듈럼 스윙, 그 다음에 로테이션, 그 다음에 체중 이동,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, 펜듈럼 스윙은 바로 진자의 움직임입니다. 이 골반 자체가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앞으로, 뒤로. 그러니까 몸을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옆으로 쿠카라차를 하더라도 이 쿠카라차 골반 자체가 그냥 팔자 모양이 아니라 힙 자체가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가고 또 들어 올리고 가고 이 힙 자체가 스윙되는 펜듈럼 스윙을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냥 돌리는 게 의미가 없죠. 워킹도 마찬가지입니다. 힙 자체를 들어 올리는 펜듈럼 스윙이 계속 보여줘야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 로테이션, 상체 자체가 분리되는 로테이션을 만들고 그 상태 체중이동 또 펜듈럼 스윙, 로테이션, 체중이동 또 펜듈럼 스윙, 로테이션, 체중이동 이 뜻이 바로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를 계속 훈련하면서 내 몸에 맞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360도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깔끔하고 멋있는 모습을 만들어주면 그게 나만의 웍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죠. 저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. 준비 시작. 1, 2, 3, 4, 1, 그만큼 4하고 1 카운트는 길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참고 잡아주고 쥐어짜는 근육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워킹의 매력입니다. 오케이, 한 번 더 해볼게요. 준비 시작. And two, and three, and four, and one, and 여기까지가 룸바 포워드 워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But if I had to do it all again, okay, I wouldn't change a thing, 'cause the sun is an icing.